초파일 행사 이후에 첫 법회입니다. 3일 전에 있었던 초파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한 달에 부처님 찾는 횟수와 한 달에 신행 활동을 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오늘 법회에는 분명 제대로 된 법회가 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부분을 뒤로 하고 법회에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초파일 행사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많은 사람들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탈종교 사회라고 하는 부분의 단어가 난무할 정도로 자금의 시대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흥사는 과거에 어느 때 초파일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참배해주고 또한 행사에 동참해 준 그런 열기를 보면서 탈종교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무색할 정도의 그런 초파일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꽤 고무적인 부분의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원흥사의 간부로서 역할을 하거나 신행단체에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일반 불자들이 신심을 다한 그리고 그 열정을 베푼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그 열정을 더한 노력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부처님의 큰 가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일체 중생이 부처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는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삶을 탈피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존중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행위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부분을 우리는 불사라고 말합니다. 불사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 진정한 불사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중생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그 불성을 일깨우는 모든 부분의 행위를 다 우리는 불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큰 이유는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당신과 같은 불성을 회복하고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목적 하나를 향해서 이 사바세계에 그렇게 오신 분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의 본질은 우리가 등을 밝히고 우리가 법회를 보고 축제를 실행하고 하는 이유는 무중생들에게 불성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성을 존재하게 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부처님께서 오신 참 이유이며 부처님 제자로서 행해야 될 도리 바로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눈에 띄거나 눈에 띄지 않거나 마음을 다한 모든 부분들은 공덕의 주인공이요 부처님 진리에 가까이에 성큼 다가선 큰 년의 주인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위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쳤던 부분의 본질은 행위보다 더 큰 것을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심즉 시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즉 부처다. 어떤 마음일 거냐가 중요합니다. 심술 궂은 마음으로 누군가가 잘못되어지길 바라고 공익이 훼손되어지고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 행은 극락을 표방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내가 목적을 정한 부분이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고 모든 자에게 이익을 더불어 행하며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서 그 결과가 설사 잘못되어진 결과로 눈앞에 우뚝 나타선 차더라도 그는 결코 지옥을 향한 부분이 아닌 극락을 향한 부분이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겉으로 보이지는 행동을 볼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본질이 그 목적이 뭐였는지를 잘 관찰해야 돼. 상대를 관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관찰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본질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관조해보기보다는 남 가지고 시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됩니다. 남 평가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일깨워내고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벗어나서 가장 청정한 자기 마음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에요. 법정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무소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유는요,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소유라고 얘기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무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부처님은 45년의 설법 중에 한 번도 가난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부처님은 복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부유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부유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갖춰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단지 소유하지 말라. 집착하지 마라. 오는 부분이 있거든 활용하고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라.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도는 부분이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 불교요. 소유하지 않는 것이 불교요.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불교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가난한 거다. 내 걸로 소유하지 않는 거다. 아니요.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는 부자보다도 더 엄청난 장자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상대하신 많은 분들은 그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등장하는 많은 장자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 장자들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과 명예와 그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포함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까지도 남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장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부처님으로부터 칭송받는 존재가 됐을까요? 집착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 나누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하심을 중심으로 사는 존재들이기에 부처님에게 칭찬받는 삶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나만이 향유할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이 삶을 소통했을 때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보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과 보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중생은 나만 살겠다라고 탐심으로 일관하는 부분의 삶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보살은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도의 기본은 자리 이타입니다. 내 이익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없는데 누구한테 뭘 나눠준단 말입니까? 가장 시건방진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거가 아닌데 지 것처럼 나눠지는 부분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참 꼴불견들이 많아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가지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흔히 보면 지 자리가 없는데 남을 이렇게 세워서 딴 사람에게 앉혀주면서 그걸 보살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흠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을 열받게 했고 지 거 아닌 것 같고 인심을 써서 꼴값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익을 우선한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나의 이익이 담보되지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 땐 내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교의 본질은 보살도에 있다. 그래서 보살은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보살이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은 첫째가 자무량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든 존재를 원망하거나 욕심내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얻어서 기쁨을 이루긴 하지만 어떨 때는 보면 나눠줘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나눠줘서 기쁨을 누리는 부분이 부처님도 나눠줘서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중생에도 나눠줘서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얻었을 때 기쁩니까? 줬을 때 기쁩니까? 꽤 되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줘서 기쁜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타고나기를 줘서 기쁜 것은 배워서 하는 거지 본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지도 않고도 타고난 부분이 얻어서 기쁜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장에 가서 1,000원 줬는데 10,000원짜리를 주면 내가 1,000원 냈는데 10,000원의 대가의 물건을 주인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좋아요. 도둑놈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횡재한 것처럼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율을 배우고 업을 배우고 인과를 배우고 난 이후에 1,000원짜리를 냈는데 10,000원의 가치의 물건을 주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1,000원을 줬는데 어찌 이런 많은 대가가 나한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1,000원을 냈는데 10,000원짜리를 10,000원어치의 어떤 그런 가치 있는 부분을 주면 분명히 가지고 와서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룹니다. 그걸 우리는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탕이 커서 여러분들은 불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딴 말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과 양심은 허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래 있었던 마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모든 부분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일컬어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밭에는 10법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의 마음이 어리석었을 때는 바깥 경계에 그것이 존재한 줄 알았는데 열심히 절에를 다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해보면 내가 수행을 해보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묘법입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나는 중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요. 나는 옹졸하고 못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보살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 세우고 계신 이유요, 가르침의 본질이다. 타율적으로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세상을 리드해갈 수 있는 세상의 주인공일 수 있는 삶이 내게 내재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일본의 유명한 선사 중에 백은 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본의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가끔 백은 선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백은 선사가 어느 날 큰 스님으로서 존경받고 있을 때 어느 무사가
뭐 진리가 궁금해서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무사는 뭐를 갖고 다닙니까? 칼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큰 스님을 뵙습니다. 큰 스님에게 가서 삼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스님, 세상에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세상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무사는 세상에 지옥이 있습니까? 백운선사가 있다. 세상에 극락이 있습니까? 백운선사가 있다. 보여주십시오. 궁금해요? 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사가 물었을 때 백운선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여주십시오. 극락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백운선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무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사는 큰 스님이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큰 스님이 보여줄 때를 학수고대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넋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백운선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무사의 볼을 쳤습니다. 무사는 칼을 차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래서 맥을 놓고 지옥과 극락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본인이 뺨을 맞았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야 안 나야? 큰 힘이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뺨을 맞은 부분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스님의 목에다 탁 겨룹니다. 백운선사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사가 칼을 뽑아가지고 칼이 날라왔는데 그런데 백운선사는 태연자약이 아무 생각이 없어. 고요해. 요 고요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무소유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근데 나 같으면 칼이 날라오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움찔했겠지. 그것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입니다, 여러분. 근데 백운선사는 고요해요. 칼이 날아오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요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진짜 도인입니다. 아시겠죠? 도인도 아니면서 도인인 척 하지 말자고. 적은 거에 시달리고 적은 거에 매달리고 적은 거에 그 입방아 찍고 다니는 분은 도 아니야. 근처에도 못 간 거라. 자기 생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태연자약한 그 모습에 무사는 오히려 움찔합니다. 그때 백운선사 입에서 지옥문이 열렸구나. 너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 중에 네 마음에 지금 지옥의 문이 열려서 너는 지금 지옥의 문턱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은 그 무사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백운선사가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무사가 감동을 합니다. 큰 스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무사는 지옥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루에 몇 번씩 지옥을 가십니까? 그 지옥은 바깥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한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부분은 창조주가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하라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창조할 거냐. 지옥을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무사에게 큰 스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제 제가 지옥을 봤습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동을 했을 때 그때 또 한마디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네 마음에 극락문이 열렸구나. 자, 지옥과 극락은 바깥 경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현상에 있습니까? 마음의 현상에 있어요. 어떻게 바라다볼 거냐.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묘한 일이 있어요. 스님한테 와서 법문을 들을 때 이 법당 안에 있을 때만큼은 그래 저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우리 신랑한테도 잘해야 되겠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신랑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따라하세요. 업. 업. 그게 업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은 바깥 경계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미 창조되어진 겁니다.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자주 하는 부분이 습을 만들고 습이 쌓여 업이 됩니다. 그 부분이 굳어지면 아무리 존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엄청난 장애가 주어집니다. 그 모든 부분이 업을 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 가서 노력하는 정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정진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을 벗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업장 소멸을 하라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 내 육신에 이익이 없는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업장 소멸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하는 그 본질적 부분을 바꿔가는 부분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분들이 하는 정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흔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모든 부분이 본질이 바뀐다. 부처님 천단하는 모든 부분이 다 공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보면 부처님의 진리를 천탄하는 부분에는 이름을 따지지 않고 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일체 모든 생명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일체 중생은 실효 불성이라.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그 불성의 주인공이 부처님 진리를 찬탄하는 데는 그 소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호론각 대사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부분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는데 스님이면 어떻고 속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스님만이 진리를 찬탄하는 부분의 의무를 부여받았다? 아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염불이나 스님이 하는 염불이 똑같아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애경을 하는 부분은 스님이 하는 애경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애경이 차별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천수경을 읽는 것이 스님이 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석가모니 부를 부르는 부분이 스님이 부른다고 더하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건 약합니까? 아니야, 똑같아요.
마음을 배워야 모든 부분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령각 대사님 우리들에게 가르친 부분이 승속불이라. 승과 속이 차별이 없다. 그 공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저 유명한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올린 알량한 심지박은 등불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누가 올린 공양보다 더 수승한 공덕이었고 그 공덕으로 미래에는 스미둥강열하라고 하는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증명받은 부분이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차별합니다. 누가 해주는 염불은 진짜 염불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염불은 염불이 아니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음 아닙니까? 옛날 상월 대주사님이 계실 때는 일반 신도들에게 염불 다 가르치셨어요. 목탁 가르치고 다 염불 가르치셨어요. 그때 스님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라고 가르쳤냐? 초상이 나거든 스님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 너희들이 가서 무상계도 해주고 천수경도 읽어주고 반야신경도 읽어주고 경전을 봉독해줘라. 영가는 너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 승복을 입어서 염불이 되는 것이 아닌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님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방지가 너희들이 누군가를 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입만 빌려질 뿐이지 너희들이 뭔 능력에서 누굴 천다는 말이냐. 인정하십니까? 능력으로서 되는 부분이 아닌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영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금 다녔다, 절회를 조금 일찍 다녔다, 조금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다, 그걸 아상으로 키울 일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이라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 되어야 돼요. 동량을 못 줄망정 쪽박을 깨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네가 하는 일은 틀렸다고 폄훼하는 부분 가장 큰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너가 하는 일이라도 부처님을 위한 일이라면 감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하는 일이라도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돌이켜 부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답이지 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데 흔히 보면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는 부분도 시어머니 이한 일이라면 무조건 고마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 세끼 밥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저 멀리 나가 살던 동서가 백화점에 가지고 옷 사가 가지고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칭찬받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대답을 안 해. 그게 얼마나 못된 심보입니까? 지가 올리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누군가가 해서 칭찬받는 부분을 멸시하고 거기에 열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는 이미 정토에 가긴 틀린 사람입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잘해주면 잘해주는 부분만을 칭송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음을 내라. 그래서 법화경에서 그런 부분이 비유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읽는 법화경은 당연한 거고 남이 읽는 법화경에 입비죽거리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우리 원흥사에서는 입비죽거리는 일을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틈만 나면 삐죽거리는 사람들 많아. 참 심란해. 뭔 법을 들었는지 뭔 설명을 들었는지 뭔 법회를 들었는지 뭔 기도를 했는지 거꾸로 가는 인생들이 참 많아. 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를 잘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라. 요즘 저는 우리 원흥사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사문화축제에서 봤지만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합창단이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 바라툰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하면서 옆에 앉았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원흥사 대단하다. 남이 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선도해 가느냐. 참 멋진 문화가 있는 곳이다. 법당 안에서만이 그런 문화가 있는지라는데 이것이 공연 무대에 올릴 정도의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옆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 바라팀이 딱 1년 만들었다. 1년. 1년 만에 공연 무대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저런 부분이 나올 수 있냐. 평상시에 우리는 많은 신도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누군가가 천도되어지는 부분이 스님의 의지 하나가 아닌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는 부분을 이런 부분이 공연이 베풀어진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염력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마서 축원을 드리고 모두가 마음을 마서 그에게 마음을 베풀며 그것이 크나큰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그 영가에게 엄청난 공덕으로 작용을 합니다. 성여인의 이름만 불러도 공덕이 생기는데 그 공덕이라는 자체가 모든 마음을 결집시켰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가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라템들이 10원짜리 하나 받는 거 없어요. 스님들을 부르면 여비라도 줘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불사로 해용이 되시고 있어요. 감동이 해들길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연불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법화경까지 와서 읽어줘요. 아, 이게 법화도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크나큰 보람으로. 누군가가 49절을 지냈는데 그들이 바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부분으로 그냥 가서 그들의 절만 한번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흥사를 장엄하는 거고 그 장엄이 아닌 크나큰 염력으로 작동을 해서 돌아가신 영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제의에 동참하신 제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준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불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생겨서 오늘날 우리는 탈종교사회가 됐다, 초팔이 되면 등이 줄어든다, 오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반대급부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들이 숨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부분을 봤을 때 그걸 폄훼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칭송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게 칭송을 아끼지 않는 그런 원흥사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모두가.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좀 막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린 너무 착해가지고 요 얘기 들으면 요게 옳은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주지를 처음 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일 세상에 나쁜 사람은 기속말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보다 더 나쁜 놈은 그 기속말 듣고 앉아갖고 또 해달라고 하는 놈이다. 여러분 기속말 듣고 지킬 자신 있어요? 에? 그거는요 기속말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거기에 취임사인의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되도록이면 제가 그때 가르쳐준 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누군가가 들어서 안 될 말을 내게 한다면 그 사람의 입을 막아라. 그것이 본인도 살고 상대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흥사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인으로 사는 것과 손님으로 사는 것. 어떤 사람이 자식을 길러서 아들을 장가를 드리고 딸내미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꽤 똑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누이가 데리고 온 사위는 그 집에를 오면 식사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위에게 뭘 해줍니까? 예? 여러분들은 틀렸네. 왜? 우리는 닭 안 먹으니까.
희암탉을 잡아주면서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백년선임이라고. 근데 그 사이는 분명히 시집에서 난 게 아니고 신우 따라서 온, 신우와 한 가족이 된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인데 식사 대접을 받아 백년손님이라고. 근데 본인도 바깥에서 들어오긴 마찬가지인데 손님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시집에 가면 며느리는 뭐예요? 에? 속된 말로 시다발이잖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저 시누이의 남편인 사위가 백년손님이라면 당신 아들과 결혼해서 온 나는 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무 말 못해요. 저 사람이 손님이라면 나도 손님 아니냐? 논리상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하고 의무사항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손님이지. 내가 왜 당신한테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 모든 부분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기분 낚이면 가고 기분 안 낚이면 안 갔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안 가고 제사 때도 안 가고 아예 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왜? 손님이니까. 근데 그 시어머니도 현명해. 지가 그런다 그랬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라고 두었어.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이 둘째 며느리는 너무 삭삭해. 부모가 원하는 걸 다 찾아서 행하고 부모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하는 바가 없어. 그러면서도 항상 칭찬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내가 이 집 사람이지 어디 바깥 사람입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바라봤을 때 이거 이뻐 안 이뻐? 큰 면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나 안 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는 손님이고 하나는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할 일이 많아요? 손님이 할 일이 많아요? 자, 손님 할래요? 주인 할래요? 똑바로 말하세요. 그래, 손님은 할 일이 별로 없어. 지 기분 낚이는 대로 하면 돼. 기분 좋으면 머무르면 되고, 기분 나쁘면 가면 되고, 보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고, 보기 싫으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아주 주인이 돼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돕고 정말 주인으로 살았어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본인이 쓸 수 있는 재산을 다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 12억을 상속을 해줬어. 12억이래. 난 본 일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 12억을 상속을 하고 나니까 첫째 며느리가 눈이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어? 에? 큰아들하고 첫째 며느리가 쫓아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따져.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재산을 주면 큰아들을 더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둘째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우리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없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 말 잘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이 집 주인이었으면 당연히 상속을 했겠지만 너들은 주인이 되길 거부하고 손님이 된다고 말했지 않냐? 세상에 손님한테 상속 주는 거 아니야. 나는 주인에게만 상속을 주지 손님한테는 상속을 안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손님이길 원했던 큰며느리의 입을 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내가 딴 데서 본 게 아니고 SNS에서 봤어요. 사실이겠죠. 설사 꾸며진 얘기라도. 여러분, 주인이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지나가는 손님한테 상속하는 법은 있다 없다?
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흥사의 주인이 되십시오. 원흥사의 주인이 되어야만 여러분 부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 묘하잖아요. 우리가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그래 하지만 손님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땐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한 것만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마음을 가진 것만큼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부처님은 불상입니다. 거울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요, 정토를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요, 손님이 되는 것도 내가 되는 거요, 주인이 되는 것도 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되 그 바탕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익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배려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해본 듯, 조금은 어리석은 듯, 조금 어수룩한 듯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본인 스스로에게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지는 걸 적게 하고 남 이야기 적게 하고 본인을 돌이켜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흥사 신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뭔 얘기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보면 참 야같지 않습니까? 어느 큰 기업을 하고 있는 회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식을 삼형제를 키웠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자식들 다 가르쳐가지고 살림을 냈습니다. 아파트 한 채씩 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어느 날 자식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난 참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재산도 일굴 만큼 일구고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살 수 있을 만큼 다 배려를 해줬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판단을 하다 보니 잘못 판단해가지고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다. 이 어려움을 내 혼자 극복하려고 하니 나이도 들고 길이 없다. 은행 대출을 하자니 아직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갚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너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애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얼마 정도를 날 도와줄 수 있겠냐? 큰아들이 큰며리와 더불어서 주판을 딱 튕겼습니다. 없다고 말하자니 받은 게 너무 많고 있다고 말하자니 다 퇴낼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해갖고 내 돈을 다 갖다 아버지한테 준들 다시 돌려받을 보장도 없으니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떼어놓고 딱 5천만 원만 있다 그러자. 그래서 첫째가 5천만 원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 줄 수 있냐? 아버지, 저는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둘째, 고맙다. 셋째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 줄 수 있냐? 큰형이 하는 부분을 보고 저근형을 하는 걸 보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막내니까 많이 안 내도 되겠지. 그래서 저는 천만 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큰애에게 5천만 원, 둘째에게 2억 5천만 원, 막내에게 천만 원을 얻어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도와줘서 내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너들을 통해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했으니 그냥 있을 수 없으니
내가 그 돈을 너희들한테 좀 돌려줘야 되겠다. 근데 본전만 돌려주자니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이자를 쳐서 돌려줄 건데 너들이 나한테 준 거에 다섯 배를 주겠다. 약은 고양이? 그게 세상입니다. 부모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 부모가 망해서 망했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자식들이 마음을 본 겁니다. 나는 그 부모 대단히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SNS에서 올라온 거 내가 본 거예요. 나는 그 글을 보면서 부처님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X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조사님 가르침이 수초 작주하라 하셨습니다. 처해진 곳에 주인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원흥사에서 초파일 준비하는 과정이 감동스러웠고 일사불란하게 행사를 치러내는 모든 부분들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감동은 초파일날 이튿날 구인사에 가서 일 보고 어저께 김해 가서 법회 보고 오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긴 세월을 장엄했던 그 엄청난 등을 싹 정리해서 천지개벽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흥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스님도 없는데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이 본인들이 오직 그 대학볕에서 허리 한번 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만에 깜짝쇼를 해서 마무리를 한 원흥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부처님 향한 그 한 마음이 기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현실이 된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으로 탐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닌 보살의 마음을 함께 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흥사. 오늘 아침에 법회 보기 전에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저 아시바를 탁 뜯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낫다. 나는 오히려 꿈밥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살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원흥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충분한 복을 상속받고 지혜를 상속받고 가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우리 원흥사의 신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쪼록 이 마음은 잘 가꾸셔서 현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을 이루시고 구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